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어떻게 놀아주세요? 뭐 잘 놀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거든요. 그러세요? 예. 국립중앙박물관에 네. 어린이 박물관이 따로 있는데 모르셨어요? 어, 전혀 몰랐네요. 아, 정말요? 네, 저는 한국의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 박물관에 직접 와봤는데요. 아, 제가 궁금한 건 정말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가보시죠. 따라오세요. 이쪽이 국립중앙박물관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이 바로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네. 어린이 박물관 칠드런스 뮤지엄. 네. 따라오시죠. 아, 어린이 박물관 입구 같은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 티켓 구매하셔야 되는데 구매하셨습니다. 티켓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린이 박물관은 무료이긴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차 매회 티켓을 발권하고 있는데요. 제가 티켓이 없었어요. 아, 티켓 발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어린이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실 수 있고요. 아, 그 다음에 현장에 오셔서 안내 데스크에서 직접 발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를 어쩐다. 경훈아, 소율아, 도와줘. 우리 경훈이 그리고 소율이 오늘 이 친구들과 함께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오! 오! 입장 총 3명! 자. 오! 얘들아! 너희들 이게 뭔지 알아? 네, 알아요! 알아? 떡과 알판이요. 객실에 가는데 쓰는 거. 이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오, 똑똑한데? 한번 해볼까? 그럼 삼촌이랑 대결 한번 해보자! 어? 야, 이게 잘 안 가리는데? 어? 얘들 되게 잘한다. 오! 얘들아, 여기는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야. 자, 삼촌도 한번 입어볼게. 어, 삼촌 이거 한번 입어보면 되겠다. 아,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른들은 절대 입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찢어질 수 있어요. 예, 네, 찢어지면 큰일 납니다. 어른은 절대 금지! 멋진데? 이야! 멋있다! 오! 저게 뭐야!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는 말이야, 그 옛날에는 사냥을 할 때 이런 창으로 직접 창을 던져서 사냥을 했어요. 자, 한번 우리 사냥을 해볼까? 응. 빨리 토끼를 오빠. 구해주자! 토끼를 구해줘! 맨날 맞춰! 오케이. 그렇지! 이야, 잘한다! 오케이. 우와! 야, 이네 사냥꾼이야? 왜 이렇게 사냥을 잘해? 오케이! 토끼 구했어! 토끼 구했어! 와, 토끼를 구해줬어, 너희들이! 얘들아, 얘들아! 여긴 말이야! 아, 특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야! 다 해볼래요! 할 수가 없겠는데? 왜냐면 우린 지금 종이가 없거든! 이거 숙여왔죠! 와, 미리 준비해온 거야? 네! 어, 대단한데, 정말? 응? 자, 그렇지! 계속 톡톡톡톡 두들겨! 톡톡톡톡!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탁본 체험을 할 때는 꼭 종이를 준비할 것! 만약에 준비를 못하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이 박물관 입구에서 이렇게 체험 키트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걱정은 끝! 여기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나 봐. 얘들아, 밖에 나가는 거 어때? 아, 정말 밖에 나오니까 좋다. 삼촌은 역시 자연이랑 잘 만드는 것 같아. 응? 잠깐만. 이게 문화재들이 옛날 땅에서 나온 것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현재의 땅을 이렇게 들어올리면 옛날 땅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긴 거라고. 아유,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매달리거나 흔들면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위험하거든. 알겠지? 네. 알겠지? 이런 것도 있었네. 어? 여기 기대봐. 삼촌 배고파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삼촌 힘들어요. 아, 힘들었구나. 아, 진작 얘기를 하지. 얘들아, 우리 쉬러 가자. 저쪽에. 네. 아주 좋은 곳이 있어요. 얘들아, 우리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갈까? 한번 누워보자. 이곳을 처음 만들 때 많은 어린이들이 박물관 밖에서는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었대. 어린이 박물관 정말 좋네. 오늘 어린이 박물관 처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일단 규모에 한번 놀랐고, 그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무료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 어린이 박물관에 오셨으면 어린이들과 함께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함께 오셨으니까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에서 만나!